오늘 보니까 이거 뺐네, 이거. 이거 뺐어. 예, 옛날에 뺐습니다. 어머님 저 걱정 때문에 저 끼고 있었는데 말이야. 네, 이제는 제가 이제 굳이 끼지 않아도 이제 와이프가 늘 옆에 있어서. 이제 뭐. 진짜 대단하시겠다. 너무 감사하죠. 근데 KCMC가 그 재작년 혼인신고 이후에 아직도 이제 결혼식은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아, 진짜요? 근데 혼인신고 이제 사실이 이제 딱 공개가 됐을 때 우리 이 중에서 어떤 분이 거액의 축의금을 보냈다고 하는데. 야, 거액하면 뭐 서장훈 아니야? 아니, 저는 몰랐어요. 결혼을 하신 걸 오늘 알았어요, 저는. 누가 거액의 축의금을? 그러게. 아, 이게 사실 우리 또 지혜 누나가 사실은 제가 결혼식을 이제 가족끼리 그 당시 코로나가 너무 그래서 가족끼리 작게 좀 언약식 같이 혼인식 같이 했어요. 그때 이제 그 기사가 나니까 누나가 아 시애가 너무 축하해 하면서 누나가 쫙 보내주시더라고요. 제가 볼 때 그 전에는 축의금을 그렇게 많이는 못 냈던 시절인데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풀려가지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카톡으로 이렇게 돈이 오면 송금 받았습니다라고 딱 뜨잖아요. 이게 누르면 아 그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. 맞아요. 받기 되게 민망하잖아요. 그 알아요 저도. 뭔지 왔는데 알죠? 받아야 되는데 아유 이거 받기가 좀 왜냐면 조용히 받아지면 좋은데 이거 딱 그렇죠 그렇죠. 게다가 사자가 막 웃으면서 받기 말려고 속상맞게 좀 정중하게 받고 싶은.